어, 맛있게 생겼다. 어우, 야, 침 나온다. 어, 침 나와, 진짜로. 어. 와. 어, 진짜 맛있겠다. 연달아 쭉쭉 들어갑니다. 와. 나무, 떡, 주먹밥. 오, 예. 어머, 아. 와. 사랑해요. 어, 드라마. 이야. 잘 먹는다, 잘 먹어. 야. 와, 진짜 먹고 싶다. 어, 아, 뭐야? 뭐, 벨소리. 누가 와? 내 집이 아니니까 벨소리도 되게 낯설다? 삭발시키셨죠? 네. 아니, 총알이야? 진짜로 바로 왔다고? 방금 시켰는데? 아니, 너무 빨리 와서 깜짝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네. 네, 드셨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겁나 빨리. 어, 한 보따리 시켰네요. 와, 진짜 오랜만이다, 닭발아. 와, 와, 숯불 냄새. 야. 오, 맛있게 생겼다. 어우, 야, 침 나온다. 어, 침 나와, 진짜로. 어. 와. 매운가 보다. 아, 그렇지. 머리 묶고, 본격적으로. 이게 왜 틀리는 거야? 아, 여기 앞이 이렇게 아~ 빠져있네. 깨끗하게 먹을 수 있는 거구나. 아우, 아, 쏙 나오네. 야, 저 맛있겠다. 어, 진짜 맛있겠다, 장모. 아기 입맛에 이제 또 맞추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매운 거는 좀 피하게 되고 그래도 뭐 밤에 뭐 약간 먹으려면 먹을 수는 있는데 재우다 보면 잠들고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자꾸 놓쳤던 거예요. 너무 맛있다 진짜. 아 진짜 맛있네. 큰일 났네요. 와. 진짜 맛있겠다. 오, 연달아 쭉쭉 들어갑니다. 와. 저 정도면 뼈무덤이거든요, 뼈무덤. 어디가? 아우 못 봤어요. 아우. 다시 시작해 이제. 어 그렇지. 어 또 뭐 왔다. 뭐 시켰어 또? 네. 네. 또 뭘 배달시켰나 보네. 왔네. 타이밍 딱이구만. 아, 쌀국수. 아, 호흡 좋다. 국물. 오, 오. 어? 아, 또 시켰어요? 네. 어머, 친절하게 받는 거 봤죠? 네. 네. 좋대. 어이구 너무 많다. 어 배고파. 쌀국수 맛있겠다.
근데 전날은 배달이 다 되니까 신나서. 그냥 저 장갑 계속 끼시고 계실 것 같아요. 계속 저녁 때까지. 아기 낳기 전이었으면 진짜 맵지 않을 정도의 맵긴데 모유수유 할 때 매운 걸 아예 끊었더니 이것도 내가 지금 못하는 거야 이제? 막 하다 못해? 매운 것도 이젠 예전 같지가 않아? 막 약간 되게 아까 족발 노려보고 있었어요 제가. 저걸 이겨먹이겠다 막 이러면서. 아, 배불러. 아, 너무 잘 먹었다. 아, 좋아. 아, 낮잠이 웬 말이야, 낮잠. 맞아, 꼬리지, 낮잠이. 진짜. 형이 낮잠 자는 게. 낮잠도 자보고 싶고 정말 쉬고 싶어요. 얼마 만에? 결혼하고 낮잠 잔 적이 임신했을 때 빼고 없는 거야. 아기 태어난 순간부터는 끝이었어요, 낮잠. 이거 처음 본다. 이게 그거구나. 마라 인사. 너무 맛있겠어. 앞치마 입는 거야? 옷 입어? 먹으려고? 아직 채비를 하시는구나. 앞치마 필요하십니까? 대박, 언니 진짜 앞치마 구경하러 갈 거야. 이거 입을래? 우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이렇게 입어야지. 아, 이렇게. 어머. 이런 앞치마. 어우, 날씬한 거 봐. 어우, 야, 이게 남는다, 남아, 너는. 저 되게 안 어울린다. 진짜 저 너무 어색해요. 근데 편하네. 괜찮지? 네, 이거 딱 이거 핸드폰 듣고. 그럼. 아이고. 자,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어머. 바닥 가재 같은 거. 발굴의 달인들만 모였네. 발굴의 달인들. 얘가 한 마리인데 얘를. 여기가 나르고 있어. 이거 벌꺽 맞아요. 이거 껍데기 버리는 거려. 마라롱새 언니가 살 발라줬어요. 어머. 어때? 맵은데 맛있네요, 언니. 이제. 아, 이거 딱 끼울 수 있게 돼 있어. 네네네. 막 자극적인 이. 어머, 아우, 서로 주고받네. 이런 거 왜 이렇게 맛있는 걸까? 와, 와우. 그러면 떡볶이는 몇 시간 전에 먹은 거지? 간만에 돼. 한 시간? 한 시간 30분. 애프타이저? 아, 그러네. 나 오늘 또 말아 먹어야겠다.
어, 근데 이거 언니 안 뺄 수가 없는데요? 어머, 저 무슨 입에 무슨 거봐, 윤혜진이? 어떡해. 대각선으로 먹었네. 맛있어? 응. 너무 맛있어요. 어, 애기 같다, 애기 같아. 맛있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됐네요. 언제 이렇게 된 거지? 와. 이거 안 된다 그러면 되게 엄청 많이 먹었어. 언니 때문에 새로운 걸 알았다. 진짜? 너 더 먹어, 너. 네. 아까 노래방 얘기하다 말아가지고. 아직도 할 얘기가 있어? 어, 진짜. 언니는 언제부터 그러면 노래 그 밴드 고등학교 공연을 했어? 아니 아니야. 나는 그때 클래식. 그랬어. 아, 밴드 진짜요? 할 때는 클라리넷을 불렀어. 진짜? 그 전에도 언니 그럼 막 노래를 막 즐겨? 전혀. 전혀. 클라리넷을 특기로 해가지고 연극영화과를 들어간 거야. 오, 진짜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으로 노래 잘한다 소리를 처음 들었어. 거기서. 아, 진짜요? 그때. 그럼 대학 가서, 발견하신 거예요? 졸업하고 난 다음에 데뷔했어요. 내가 근데 몰랐어. 근데 만약에 하이미가 가서 하겠다. 연기하겠다. 나는 일단 그냥 내가 판단 안 하고 무조건 가가지고 오디션 받아볼 거야. 어. 받달라 그래서 야 이제는 좀 썩히기 아까운데 이러면 전폭적으로 밀어줄 거야. 그거 아니면은 난 얄짤 없어. 난 죽어도 안 시켜. 너 만약에 지훈이가 이쪽 한다 그러면 너 어떻게 할 거야? 아 저는 안 했으면 좋겠죠. 진짜? 네. 왜? 아, 걔는 아니 가능성이 없어요. 아, 왜요? 아니, 약간 좀 가능성이 보이면 시키지. 이야, 이거 뭐? 어머, 너 어떡해? 그 저기 그 뽀글뽀글한 게 저기 떡은 아니지? 떡이 이게 떡이면 진짜 대단한 기술이 떡이 들었다 나가서 그런 거 이거를 와 비주얼 자체가 소뚜껑으로 저렇게 그건 좋아 너무 좋아 심지어 저 소뚜껑이 61cm입니다 61cm 어 그래 좋아 진짜 네? 좋아 야 좋아 저 담납니다 담나지 아우 풀겠습니다 네 누구하고 뭐를 퍼서 여기다 놓고 떡사리도 같이 있어요 떡볶이 떡이 그 누구 거니? 어, 같이 먹어. 같이 먹어요. 누구 거니? 그래. 이게 그러니까 그 허벅지를 잘라내. 와. 그 다음 다리가 있나. 야. 와, 진짜 크다 커. 맛있긴 하겠다 진짜. 양쪽으로 뜨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쪽으로 가서 먹어. 아니. 뭐 그쪽으로 가서 먹어. 아니. 저기 국물을 드시라고요. 어차피 제가 먹을 건데. 국물은 우리가 뜰게. 네. 네. 야, 잘 먹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야, 요 국물 뜨자. 대화 좀 더 나는 국물 좀 국물 좀 해서. 어. 아. 언제서 먹으면 딱. 진짜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 좋다. 근데 확실히 이 안에 참나무 여기에서 불맛이 나. 그래요. 약간 불맛이 나요. 네. 이제 여름 지나고 살 가을로 넘어갈 때 가을의 향이 딱 나게. 그래요. 그 가을의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거의 말하는 게 시인 같은데. 아, 저 운동선수인데. 국물 한 번, 슥 한 번. 예, 예. 이런 여기다 어떠세요, 선생님? 아, 진하지. 일단, 일단 이 닭볶음탕이 기름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끓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더 맛있는 거야, 사실은. 그 고기 기름이. 이, 기름을 빼니까 맛있고. 아, 여기다가 밥 얹어서 먹으면 딱 좋아. 진짜로. 그러니까. 한 그릇 딱 좋은데. 밥 나오면 먹고 밥. 사장님, 육수 좀 버드릴게요. 육수가 초반에 짜질 것 같아. 그 밥 한 숟갈. 공깃밥까지 저, 살짝. 공깃밥 드릴까요? 네네. 한 공깃 주세요. 나 반씩 먹자. 그래. 아, 얘기했지. 형들 배부르면 안 돼요. 배부르면 안 돼요. 먹을 만큼만 먹어. 네. 진짜. 그러니까 배부르게 드시면 안 돼. 그러니까 배부르게 드시면 안 돼. 안 됩니다. 평생 배부르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닭고기 맛을 보고 먹고 이걸 먹고. 우와. 야 이거 진짜 만화에 나오는 닭다리 같아. 제일 맛있는. 이게 닭이 닭 다리가 두껍고 크면 이게 허벅지살이 여기 따로 나와요. 이렇게 자를 때. 13호 이상 닭 호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토종 닭이면 이만하거든요. 닭이 오리만하거든. 그다음에 이제 닭이 번호가 있다고? 호수가. 네. 호수가 등급이 있어요. 중량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4호, 5호, 6호가 이제 삼계탕 들어가고 8호, 9호, 뭐 7, 8, 9호가 이제 후라이드 치킨 잘라 쓰는 거. 그 크기의 닭. 토종 닭은 13호 이상의 이제 이상이니까. 뼈도 두껍고 다리가 하나 이만하네. 아. 날개 피부 확 그래도 뭐 이렇게 얘들은 굉장히 크죠 이제. 야. 그거 놔줘. 요걸? 그거 놔줘. 요걸? 오. 야 이게 허벅지야? 네. 허벅지죠. 그래? 어, 내가 알겠어. 어, 예, 예. 아니, 이게 네. 순살이잖아, 지금. 순살? 그렇죠? 옆에가, 뼈는 가운데 있고. 아, 이게 허벅지구나. 일단 형님들 허벅지 살이. 형님 배불르면 안 되니까 조금씩 드세요. 우린 그걸 경계해야 된다. 맞아, 이 형들 배불러지면 우리 끝이야, 그래서. 그래요, 그래요. 그걸 잘 알아야 돼. 와. 너무 많아, 뭐. 와. 다리 밑에 사는데 살이 너무 많아요. 여기 큰 거 있네요. 종아리인데도 살이 많다. 야 이거 진짜 아우 자 이제 와 고마 맛있게 생겼다 네 아 좋다 토종 딱 오랜만에 얘는 저거 맨날 토종 딱은 확실히 맛은 달라, 그치? 다 달라요. 다 예, 예, 예. 질깃한 식감을 즐기시는 분들도 있죠. 토종 딱. 참 맛있어. 이게 먹었어? 이야, 진짜 맛있게 먹는다. 와. 여기 맛. 확실히 참나무 향이 많이 나긴 나요. 나? 되어 있어. 드셔보세요, 선생님들. 아. 이거 어때 토종 닭의 그 살코기는 느낌이 어떠세요? 어떠세요, 선생님? 감자가 맛있네. 감자야. 그렇죠. 닭도리탕 감자. 이게 맛있어요, 이거. 감자가 맛있네. 감자야. 닭이 맛있어야 될 텐데. 닭도 맛있어. 괜찮아. 반찬이 야, 내가 이거 안 좋아서 이거 뼈를 못 먹으니까 입 안 됐다. 살만 골라 먹을게. 네네네네. 그러면 여기서 골라 먹지 그래. 여기는 다 같이 먹는 거니까. 나 그러니까 안 손도 안 됐어. 그래. 아 그러니까. 이거 먹을 거야? 아니 안 됐습니다. 안 먹는데 너가 달라 그랬잖아 방금. 아니 안 보여서 속을 좀 살인가. 안 보여서? 안 보이는데 어떻게 달라 그랬지? 희한하지 않아? 안 보이는데? 그만하자. 두 분 가끔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세요? 아니, 그렇진 않고. 거기까지 갔었어. 남겨갈 때. 완소남인가, 우리가? 여기 나도 괜찮아. 완소남. 왜 완소남인지는 알아? 완전 소중한 사람. 맞아, 맞아. 완전 소중한 사람. 소중한 사람. 아, 맛있겠다. 근데 확실히. 이 고기 질감이 좀 다르다. 쫀쫀, 쫀쫀한 고기 좀 있네. 특히나 가슴살 이런 거는 부침이 조금 퍽퍽할 수 있고 근데 그래서 그거 먹을 땐 젓가락으로 집어먹기보다는 국물을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살코기들이랑 먹는 게 부드럽기도 하고 대신에 넣어봤을 때 국물을 빨리 안 넘기는 거야. 그래서 딱 맞고 국물이랑 고기를 계속 같이 씹어주는 거지. 그러면은 뭔가 육향도 더 나는 것 같고 모두 다 씹혀서 완벽할 때 한 번에 같이 오~ 바이 delicious 음식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국물을 봐줘야 된다 입에서 같이 어떠세요 선배님 맛이? 닭볶음탕 맛있다 그렇죠? 맛있습니다 처음에 살짝 그 달큼하고 딱딱 마르게 깔끔하다 닭볶음탕이 너무 달면 좀 이상하죠. 단맛이 없어도 이상한데 너무 단맛만 나면 또 준비잖아요. 그러면 완전 합격인 거네. 합격인 거예요. 닭볶음탕이야 완벽한.
대단하다. 여기 다. 준현이 형, 아, 못 쳤어, 못 쳤어. 뭘? 형 그거 말고 다른 걸로다가 쇼 좀 보여줘요. 쇼? 발골쇼.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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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골쇼! 발골쇼 보여줘. 발골쇼 보여줘. 발골쇼 보여줘. 입에 넣으면 그냥 뼈만 나와요. 부끄럽긴 한. 발라먹는다는 거야? 그렇죠. 발라서 다 골라가지고. 이게 뭐 참 재밌습니다, 이것도. 자, 먹자고 해서 같이 드려요. 김준현의 발골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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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뜨거워. 뜨거워. 시켜서 먹지, 시켜서. 형, 들어간 지 몇 초 만에 나오네요. 아, 바로 나와야 돼. 왜냐면 의사가 사람의 관절이 어디가 있는지 알듯이 자기의 관절이 어디가 알면 밀었을 때 얘가 나온다고. 밀었을 때 또 하나 나오고. 와, 이게 발 두 개뿐이야. 아주 시작해. 자, 쇼쇼쇼. 얘도 실평수가 잘 나왔다. 진짜 열심히 한다. 입이 조그만데 입상형. 입술. 오, 나온다, 나온다. 오야. 입상형. 입술. 오, 나온다, 나온다. 오야. 야야야. 오! 아, 그거 훌륭해. 좋다. 아니, 또 보니까. 이거 재밌어. 자, 그렇다면. 자, 밥 올려먹는 거 우리가 하자. 그지, 그지. 비볐을 때. 볶는 것도 볶는 거지만, 이 국물에 어떻게 안 비벼? 형님 말씀하신 게 요거죠. 요거 말아서 감자 쭉. 감자랑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어, 어. 대호야, 네? 먹자. 어머, 어머. 얘 봐, 얘 여기다 살 올린 거 봐. 어머, 어머. 거기 올려줘요, 저. 와. 지구인 같지가 않지? 그죠? 가자. 와. 지구인 같지가 않지? 그죠? 가자. 오우. 너무 좋다. 이게. 야. 아, 이거 너무 맛있다. 야, 야, 대우를 다 먹었어. 저한테 달라고 안 했으니까. 일단 한 숟가락 더. 야, 근데. 아우. 아, 대우를 다 먹었어. 저한테 달라고 안 했으니까. 너 다 먹기만 해봐라. 너 다 먹기만 해봐라. 야, 너 지금 다 먹기만 해봐, 지금. 기절을 됐어? 한 숟가락 내 분명히 달라 그랬어, 지금. 장사 패드시 패드 수가 있어요, 지금. 요거는 먹던 그릇으로 먹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진짜 한 입 드시면 좋은데. 예? 편하게. 저 저거 뭔가 딱 한 숟가락만 딱 먹고 싶다. 서서서 와라. 어, 누가 또 오나요? 또? 저희 집엔 자주 와요, 사람들이. 어? 어디 계신가요? 내 사랑. 네. 내 사랑? 아. 나의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마일로브? 오랜만에 만나는. 그냥 진짜 확 나왔으면 좋겠다. 시원하게. 어, 시원하게. 안녕하세요. 시원하게. 수현이 남자친구입니다. 시원해. 그래, 그래. 맞아. 방송도 좀 그럴 때가 됐어. 그냥, 어, 시원하게 정장 입고. 정장을 왜 입어? 저렇게 벗은 발로. 음식.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맞네. 배달 맞네요, 예. 아하, 놀랬네. 아, 오 마이 갓. 거의 뭐 아, 코를 막고. 저는 테라피예요, 아, 저런 일이야? 근데 진짜 이제 테라피다, 테라피. 아, 많이 기다렸다. 드디어. 엽니다. 아이고. 어, 매운 걸 좋아하나 봐. 치즈!
야. 엽기적인 떡볶이 치즈. 소시지 추가했어요. 저 청국이 당연하죠. 저게 저탄이 맞나요? 그러게 밥을 안 먹고 탄수화물을 절대 안 먹었었는데. 저 고탄 저지 아닌가요? 그냥 폭탄 아니야? 폭탄? 탄수화물 폭탄? 컬리 플라워. 제가 원래 하고 있는 식단이 탄수화물을 완전 배제하고 지방과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하는 건데 제가 진짜 밀가루를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됐거든요. 밀가루를? 떡볶이가 너무 생각나지 뭐예요? 엄마 진짜 경악하실걸요? 야 그럼 왜 바나나를 먹어? 바나나 키토식이 아닌데? 그래? 그럼 여보세요. 아, 엄마는 하지마. 어머니는 알고 계시지. 발견해야죠. 아, 내가 살아났죠. 또 방송 보시고 어머니 또 속상해 하시겠네. 불씨 검문 오시겠는데요, 또. 수현이는 잘할 거야. 응? 당연하지. 넌 잘할 거 같아. 일탈이 가능은 하죠. 그렇지, 그렇지. 어. 보는 사람이 없으니 제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거죠. 너무 맛있겠다. 오, 야생자. 일단 떡볶이에 중국 당면이 빠지면 안 되고요. 그리고 주먹밥, 아. 핫도그까지. 아, 아쉽네. 그리고 튀김까지. 핫도그 넣어 먹는 거. 당연하죠. 아. 엄마는 평생 모르고 있어야 할 떡볶이였어요. 내가 너를 위해 하루 종일 굶었단다. 위 보호부터 달걀찜으로. 오, 야, 수현이가 술 못 먹는 게 천만다행일 정도다. 맞아요. 맞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만이니 이게. 아 진짜 몇 달 만이지? 아 이거 진짜 아, 이 보고 싶어서. 아, 일단 도시지. 오, 오. 아, 6개월 만에. 아이 저거 저 기분 알죠? 먹어도 먹는 것 같지가 않아. 씹고만 있는 거야 그냥. 맞아요. 들어갔다 들어갔어. 밀가루 한 바가지 들어갔어요. 운다 운다. 어, 좀 운다. 만세! 예! 국민 만세! 국민 만세! 어머어머어머. JMT.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한번 먹을 거 제대로 먹어야 돼. 그래요. 어설프게 괜히 깨작거리지 말고. 문제는 한번 먹는 게 아니야. 아니야, 모른 척 해. 이제는 계속 들어갑니다, 이거. 전날부터 야, 고삐가 와, 풀렸어, 한, 아예. 한, 한, 고삐 풀린 날? 네, 저 전날이 시작이었어요. 고삐 풀린 날. 치즈 위에 어묵, 떡, 주먹밥. 오, 예. 어머, 아. 와. 사랑해요. 오, 드라마 한 장면 사랑해요. 맵고 짜고 달고 정말 감동적인 맛이었어요. 어 울겠는데? 그러니까. 야 이 정도면 민석이 할머니랑 통화할 때보다 더 감동스러운 거 아니야? 아니 공식 발표를 해 앞으로 다이어트를 하지 않겠다. 아니야 내 마음이야 저희. 그때 뭐 이렇게 공식 발표라 그래. 나 했다 안 했다 하는 거지. 내 마음. 내가 왜 이 행복을 잊고 살았을까? 이 행복을 내가 잃어가면서까지 내가 대체 뭘 위해서 하고 있었던 걸까? 라는 아주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지? 확실히 훨씬 행복해 보이세요. 어, 네. 먹어야 돼. 먹어야 돼. 탄수화물 먹어야 돼. 진짜 저탄수화물 진짜 때려쳐버렸거든요. 몇 달 만에 내가 진짜 이 떡볶이를 몇 달 만에 먹어도 이 몸인데 그럴 바에는 그냥 먹고 이 몸이 이게 낫지. 으깨! 예스! 그렇지. 와, 진짜 맛있겠다. 이 두꺼운 빵가루. 어우, 이게 저는 야, 얘 봐라, 얘 봐라. 핫도그. 이렇게 해먹나요? 얘 봐라, 배우네네. 아, 나 저녁 이거 먹고 싶다. 그러니까. 저기다 얼음 탔니? 얼음 탔니? 당연하죠. 아!
오늘 그 자리가 많이 힘들어 보인다. 양쪽에서 아니, 그냥 근데 식탐이 없잖아. 식탐이 없어. 뭐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잖아. 정신 보인다. 혼자 먹으니까 소세지를 혼자 다 먹을 수 있구나. 너무 좋은데? 꺼내다 주먹밥 밑에 안 숨겨놔도 돼. 엄마. 아니 엄마는 알면 안 돼. 아니 엄마는 알면 안 돼. 수현이는 잘할 거야. 아 이거 눈치 안 보고 먹는 게 진짜 좋네. 우리 애들 두 개. 어묵 친구 반만 걸쳐주시고요. 소세지 친구 탑승하실게요. 주먹밥 친구도 탑승하실게요. 안전하게 덮어드릴게요. 야 이게 몇 단이야? 집으로 가실게요. 아, 너무 아, 너무 친절하다. 괜찮죠? 하나씩 스윗하답니다. 노래가 뭐야? 나 왜 이렇게 흥분시키지? 옆댄스, 옆댄스. 놀랬다가 간지럽다가 막 난리가 났어. 가장 소중한 누구보다 아름다운 당신은 내 마음. 아 이제 슬슬 배부른데? 저 양 진짜 많아요. 저거 진짜 네 명이 먹어도 돼요. 거의 새로운 맞아요. 수준인데? 혼자 먹으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그 소세지도 없어서 못 먹던 소세지도 남는구나. 아, 진짜 많은 양이 있나. 독립해서 가장 안 좋은 거. 맞아요. 배달 음식이 양이 네, 너무 많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친구랑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리가 늘어요. 왜냐면 그걸 다 저장해놨다가 다음 날 또 다른 요리로 세탁시키니까. 맞아요. 몇 시야? 슬슬 씻어야겠구만. 아 이제 잠들 시간이지. 이제 자야죠 이제. 어? 어 잠깐 가방을 넣어야 되네요. 뭐? 항상 시간도 잘 가면서 오늘 왜 이렇게 안 가니? 잠깐만 내 사랑이 혹시? 혹시 확 나왔으면 좋겠다 그냥. 자꾸 확 나왔으면 좋겠다. 뭐 아직도 47분이야? 이 정도면 내가 볼 때 진짜 누구 기다리는 건데? 그러니까요. 아직도 47분이야? 아우 시간 진짜 안 가더라고요. 주식이 고장난 것 같은데?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야 내가 들어본 신데렐라 중에 가장 무서운데. 뭐야 이게 왜? 구박을 받았다네요. 샤바 샤바 샤바. 어 이거 되게 잘하네. 야, 12시에 뭐가 있나 보다. 12시에 뭐가 있나 봐. 너무 궁금하다. 어디 가는 거지? 갈 데도 없을 텐데, 요즘. 어? 네. 왜 12시에 무슨... 어? 왜 12시 왜요? 누가 와? 어떻게 돼요? 뭐야 해외 주식하세요? 뭐. 어디서 내 신발? 주방 저 밖에. 12시 왜요? 누가 와? 어떻게 돼요? 뭐야 해외 주식하세요? 뭐. 어디서 내 신발? 주방 저 밖에 있어? 왜 그래? 이수연 인생 사상 초유 12시 넘어서 나가기. 알아. 진짜. 현금 시간이 있었어. 그냥 대놓고 일탈을. 아. 자취에 대한 로망이 뭐가 있었어요? 새벽에 나가는 일탈? 저는 통금이 있어요. 그렇지. 아, 10시? 네. 12시. 12시. 늦게 새벽에 나가는 게 저는 약간. 아. 어디 갔다 왔어? 아니 나가서 어디 가려고? 원래 집 앞 편의점이라도 아. 나가보고 싶어요. 그렇죠. 네. 엄마가 뭐라고? 야 독립은 해도 현금은 지켜야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제발
제발 전화만 오지 말아라. 왜냐 안 받을 수도 없고 근데 받으면 또 바뀌면 세상에 제발 전화만 오지 말아라 했죠. 자 12시에 차 끌고 나가요. 가자 부릉부릉 수붕이. 수현이는 잘할 거야. 인생 처음으로 12시에 지금 나온 거예요. 와 말도 안 돼. 어, 비 오는 거야 지금? 뭐야 완전 낭만적이네. 오늘 날씨 아주 딱이겠어. 한 번도 이 새벽에 나와보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돼. 아주 노련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아, 저 기분 진짜 좋지. 오늘 역대급으로 업된 모습만 보이네요. 아, 진짜 행복합니다. 저, 잠깐만, 강남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과연? 난 신데렐라가 아니야. 어, 난 신데렐라가 아니야. 난 어른이라고. 어른. 어른이야. 어른. 오빠, 내가 어리길. 아, 저 때구나. 내가 어릴 걸 가라. 주변이? 어릴 걸 가라. 어디야? 아니 뭐야, 뭐 하고 있는 중인데? 운전 중이지. 난 아니, 지금 갈 데가 있어? 난 지금 멀리 가고 있어. 아주 멀리 멀리. 플라이오버. 아, 많이 신났네, 저날. 아, 신났네. 아, 그럼. 그럼 지금 이 시간에 나와 있는데 지금 당연히 신나고. 그때 비오지 않냐? 맞아. 그래서 한층 더 낭만적이야. 지금 연 것도 없고 비까지 오는데 어디서 즐기고 오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잘 즐기고 오렴. 네, 알아서 할게. 알았어, 끊어, 이제 자, 잘 자. 내일 봐, 잘 자. 안 맞춰줘, 오빠. 진짜, 아, 심기가 불편하네. 오빠랑 통화하고 급격히 달라요. 수박설탕, 일로 쭉 가면 부산이네. 부산으로 가봐? 어? 못할 게 뭐야. 지금 내가 부산을 가고 싶다 하면 난 부산을 갈 수 있다고. 아니 서울을 서울을 벗어나서 어딜 가는 거예요? 어우 야 너무 좋은데 기분이? 아니 졸려 벌써? 이것도 해본 사람이 하지. 왜 자꾸 하품 나지?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하품이 나오니 수연아? 지금 하품이 나와? 지금 새벽에 내가 나와 있는데? 새벽에 일탈을 하는 날이야. 아유 하품 좀 그만해 수연아. 아우 졸려. 아, 나 그게 좀 알고 싶네. 목적지가 어딘지. 나 진짜 거의 다 왔네. 어느 컴컴한 곳으로 들어가고 있어. 인적이 드문. 어, 약간 좀 양재동 이쪽 같은 아닌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어디에 도착할 것인가? 한강 아니겠죠? 우리 별 보러 갔나? 산책 가나? 요새 또 심야에 어디 하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없죠. 요즘에는 안 돼요. 없어. 세상에 여기 대체 이렇게 어두운 이유가 뭐야? 세상에 티켓! 도착? 어디? Oh, yeah, I like it. 티켓. 아, 어? 뭐야? 어? 자동차 극장? 진짜. 용인까지 갔어? 용인까지. 용인까지 갔어요. 사실 제가 SNS에서 되게 많이 봤어요. 자동차 극장을 12시 땡치고 여기저기 엄청 가고 싶은 데가 많긴 했지만 가장 안전한 자동차 극장을 택했어요. 무엇보다 제 눈길을 끌었던 건 막 치킨이랑 라면이랑 이런 거를 막 시켜놓고 먹는 거예요. 와, 너무 낭만적이지 않아요? 그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일탈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입장! 신데렐라 입장! 세상에 자동차 극장 하고 다니 혼자서. 어? 저분은 나의 치킨을 갖고 계신 분이신가? 아, 그 용인 자동차 극장으로요. 블랙 알코 3마리 보내주세요. 아, 배달도 미리 해놨구나. 아니, 근데 떡볶이 그렇게 먹었는데? 맛만 보려고 그냥.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어서, 오, 냄새. 안녕하세요. 예, 티켓에 주파수가 있으니까 네. 자동차 극장만의 네, 로맨틱이 또 있죠. 맞아요. 주파수 딱 맞춰가지고 소리도 아, 질낼 수 있고. 네. 나 처음 와봐. 저기 맞아. 지포 오징어 같은 것도 팔고. 네. 맞아요. 라면도 팔고. 라면도 팔고. 뭐지? 뭔가. 매점을 가야 돼. 매점을. 아니 치킨을 시켰는데 지금 매점 또 가는 거야. 아 마실 거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네. 아니 마실 거. 과자를 마시게 저게 주현이가 배운 아이야. 과자 마셔야지. 배운 아이야 배운 아이. 유포 마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 이걸 어떻게 세팅해야 되지? 과자는 여기다가. 뭐야? 해봐. 오, 야야야. 양념이 너무 잘 됐다. 일단 그래도 몇 점 먹어줘야 영화에 집중할 수 있어. 와우. 맛있다. 아 몸에 반응이 옵니다 이제. 아니, 아 나 왜 이렇게 자꾸 춤을 추니? 마늘 뭐야? 이렇게 바삭해. 아니 입이 그렇게 큰 편도 아닌데 되게 바삐 움직이네요 입이. 민망해라. 발골을 되게 야물딱지게 잘한다. 와 발골 진짜 잘한다. 발골의 신 아닌가? 우와 대박. 드디어 영화. 우와 너무 좋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구나. 대박. 치아가 진짜 좋아. 치아가 진짜 좋아. 좋은 거야. 치아 좋은 거. 아주 야물딱죠. 오복 중에 하나를 했어. 새벽 1시 영화 그렇구나. 새벽 1시 영화. 1시 시작. 대박. 안심이다 나. 공룡과 백호가 양옆을 감싸고 오. 주작을 내려다보는 남쪽으로 묘를 모셨다. 다리 두 개 다 내가 먹어야지. 아, 다리 두 개 다 먹는 거 너무 좋다.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독을 댄지도 몰랐을 텐데 말이야. 양치를 하네. 마도사의 늑대 같아요. 와. 아주 그냥 깔끔하게 먹네. 네. 복스럽게. 보고 후라이든지 양념인지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 머리가 콘크리트로 단단해지지. 설사 벽을 왜 자꾸 봐. 금박한 순간인가 보다. 아! 징그러. 아, 징그러운 거야. 아, 뭐 하는 거야. 하지 마. 근데 극장에선 저렇게 못해. 맞아, 맞아. 리액션을 마음껏 못하잖아요. 그래도 그냥 참아야 되고. 야, 그렇지, 그렇지. 무슨 영화야, 이거. 뭔 영화인지 모르고. 아니, 목마른 사람이. 뭐야? 장르가 범죄네? 아씨, 내 스타 아닌데? 뭐야 진짜? 제목이 뭐야? 저는 이거 말고 이거 옆에 있었던 그 애니메이션을 보려고 서울?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 잘못 예매했구나. 좀 보자. 지금 저거 볼 텐데. 지금 또 뭐예요? 어, 또 먹니? 나 이런 박진감 넘치는 거 너무 싫은데? 오!
진짜 잘 넘어가다. 가장 중요한 장면 아니야 지금? 아니, 제일 액션 그 장면인데. 서현 씨가 무서워하는구나. 네. 아 근데 나도 저런 쫄리는 게 너무 싫어. 쫄리는 네. 거 싫어. 너무 싫어요. 무서워요. 추격하지 마. 때리지 마 제발. 무슨 일인지 안 물어봐요? 무슨 일이죠? 뭐야? 대리하라고? 어? 잠깐만요. 갈 것 같은데요? 엉따 했니? 엉따 했니? 엉따 했어요. 엉따를 했구나. 아유. 와, 진짜 대단해. 동생이 대단해? 이게 정말 새벽에 나가던 사람들이나 잘 노나 봐요. 전 진짜 계속 12시가 지나면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이게 졸리더라고요. 그냥 놀던 사람들이나 노나 봐요. 나는 이제 집에 가서 자야 될 것 같아. 그래. 뭔가 성인이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런 데도 와보고 운전해가지고 내 차로 오는 거잖아요. 혼자서 치킨 한 마리를 즐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른의 일탈?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주 건전한 어른의 일탈? 즐거웠다. 나의 아주 건전한 일탈아. 이제 가네. 제발 제목 좀 알려주면 안 돼요? 모르겠어요. 이재훈 님이 나온 거였어요. 발굴? 발굴? 도구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도구였어요. 너무 발굴을 해가지고. 아, 같이 이거 했구나. 정현수님을 위한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정현수님, 맛있게 드세요. 아, 먹겠습니다. 치즈가. 네. 네 개 정현이 봐, 정현이. 야, 떡볶이 떡을 네 개를 먹어요. 이야. 잘 먹는다, 잘 먹어. 이야. 잘 먹는다, 잘 먹어. 와, 진짜 먹고 싶다. 떡볶이 떡 네 개를 동시에 입속에. 이야. 지금 매운데도 매운 거 되게 잘 먹는 거예요, 그죠? 맵죠? 네, 저 매운 거 진짜 좋아해요. 진짜 잘 먹는데. 주문하신 이제 얼큰 어묵? 네. 오. 이렇게 그냥. 진짜 얼큰하게. 저건 안 먹어봤어. 안에 유부도 들어있고요. 네. 유부도 들어있고. 유부랑 같이 먹으면 식감도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튀김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튀김이. 네. 어묵튀김. 고구마? 네, 어묵튀김. 어묵튀김. 아, 그래요. 어묵을 튀겼어요. 어묵을 맛있어요. 그대로 튀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튀긴 거 없이. 그리고 겉이 꼬들꼬들해져요. 어머. 보통 튀김은 튀김 옷을 입혀가지고 튀겨야 튀김이잖아요. 근데 이건 어묵은 이 집은 그냥 튀겨요. 그대로 튀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겉면에 있는 수분이 조금씩 날아가면서 식감이 꼬들꼬들해져요. 맞아. 저거를 떡볶이 국물 이렇게 탁 하고 찍어 먹으면은 계속 그 튀긴 기름이 배어 나오면서 고소하고 맵고 달고 짜고 난리예요. 떡볶이가 맵잖아요. 네. 또 매운맛을 이제 식혀주기 위해 밥을 같이 먹어요. 맞아, 그렇지. 참치마요도 컵밥을. 네. 저게 너무 치킨 같아요. 근데 다른 집은 사실 주먹밥을 부추로 먹잖아요. 네. 근데 이 집은 참치마요 이 밥이 이거 좀 다른 집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컵밥 형태로 주시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상태로 비벼서 드셔도 되고 떡볶이 국물 매콤한 거를 딱 하고 떠가지고 넣어서 비벼서 같이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집 컵밥이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위에다가 지단을 정성스럽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싹 채를 써서 올려주세요. 우리 김원혜 손님께서 이 집이 어딘지 알고 계시나요? 네, 저 이게 어쨌든 한 군데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여기 거를 자주 먹는데 침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못하겠네. 근데 지금 정현 씨가 정말 맛있게 먹고 있는데 네? 우리 손님분들은 지금 어떠세요? 좀 마음이 좀 흔들리시나요? 아니면 지금 뭐 봤을 때 이원희 손님께서 마음이 많이 흔들리시는 것 같은데
와, 미치지. 저 그래서 이 집 떡볶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자, 이제 미안해요. 계란 들어갔죠. 노른다 계란. 저걸 계란을 어떻게 먹을까요? 네. 네. 활용점점이 뭐냐면 저렇게 지금 정현 씨처럼 계란을 부셔요. 오. 그럼 노른자랑 그 매운 국물에 이렇게 네. 섞이잖아요. 그래서 걸쭉해지면서 매운맛이 조금 완화가 돼요. 아. 그때 그냥 정말 입에 딱 넣으면 입이 녹아요. 정말. 아. 약간 계란. 진짜 맛있어요. 계란 죽처럼. 제시가 좀 뭔 줄 아시나? 저 되게 좋아요. 제가 어떻게. 네, 진짜 밤마다 시켜 먹거든요. 그럼 정현 씨는 이거를 얼마 만에 한 번 정도는 드시러 가는 거예요? 제가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서 하루 세 끼 정도 떡볶이를 다 먹고 하루 떡볶이를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야. 먹고 네, 맞아요. 대기실에서도 먹고 공연장 준비하면서도 먹고 그럼 떡볶이 맛집은 다 많이 다녀보셨어요? 떡볶이 맛집? 떡볶이 맛집을 그렇게 많이 가보진 않았는데 H.O.T 떡볶이라고 있는데 굉장히 유명해요. 네. 네. 거기 유명하죠. 네. H.O.T가 왔다가 서 유명해진 떡볶이 아니죠. 있어요. 거기 가면 아직도 사진 다 붙어 있어요. 아직 사진 있어요. 그때 그 방송에 한번 저희가 네. 가가지고 네. 무슨 촬영을 했는데 맞아요. 거기서 이제 사진을 찍은 게 지금까지 이제 사진 네. 걸려 있고 떡볶이 맛집이 그 방배동에도 F.O.T라고 있어요. 오우. 거기도 진짜 맛있어 아시죠? 아, 저 거기도 알아요. 저 가봤어요. 진짜 맛있죠. 거기도 진짜 맛있어. 네. 떡볶이 좋아하면은 거기 다 한 번씩 가보더라고. 즉석 떡볶이. 네, 즉석 떡볶이고. 아, 진짜. 그 튀김 무침을 해줘요. 약간 그 떡볶이 국물처럼 살짝 묻혀서 그거 되게 바삭하거든요. 그 집 되게 맛있습니다. 근데 이거 음식 먹는 시간을 줍시다. 이거 아니 배고파서 미치겠는데. 네네네. 아니, 선배님 그냥 저거 스탑하시면 돼요. 아, 제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네. 난 또 매운 게 또 안 돼. 못 아~ 먹어. 그러니까 다른 음식을 보려면 저거 얼마 동안 저걸 보고 있어야 되냐. 시간을 줘야 되지 않냐. 근데 매운 거를 시키려고 이 밥을 먹는 거거든요. 네? 매운 거를 시키려고 죄송합니다. 식사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이게 식사하는데 혹시 근데 시간이 근데 혹시 선글라스 끼시면 음식이 맛있어 보이나요? 어떻게 다 까맣게 보이나요? 꺼내서 썼어. 아니 근데 네. 우리 저희가 정현 씨가 맛있게 드시는 가운데 사실 주문 마감 시간이 다 돼가고 네. 있습니다. 이제 떡볶이를 주문하실 분은 지금 말씀하셔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정현 씨가 먹고 있는 맛있는 이 치즈 떡볶이 얼큰 오뎅 그렇죠. 그리고 참치마요. 그다음 또 뭐 주문할 수 있는 거죠? 모듬 튀김. 아니죠. 예약손님은 안 돼요. 아니에요? 예약손님은 다 음식이 준비돼 있는데. 오늘 결정을 잘 못하시는 우리 손님들 네. 나는 이 떡볶이 먹고 싶다 드실 분은 말씀해 주세요. 너무 맛있게 잘 먹어.